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유 없이 자꾸 팔과 다리에 힘이 풀리고요. 살짝 삐끗했을 뿐인데 뼈가 부러진다면 근육의 감소가 원인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데요. 최근에 근감소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근육 감소는 노년층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근육은 20대 중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40세가 넘어서부터는 매년 1-2%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빠지는 근육은 80대 들어서 30대 대비 절반만 남는다고 하는데요. 몸 안에 근육이 감소할수록 낙상이나 골절은 기본, 치명적인 만성 질환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이 왜 공포의 대상이 된 걸까요? 근육의 균형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근감소증은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근육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근력 그리고 근육의 기능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저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특히 하지의 무력감 그리고 뭐 피곤감 또 민첩성이 이제 떨어지고 뭐 횡단보도를 제시간에 건너기가 힘들다든지 또 계단 올라가기가 무섭다든지 그런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이란 한마디로 근육의 기능을 잃는 병인데요. 뼈와 관절을 보호하고 움직이는 골격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육이 사라지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약해져 결국 전신이 무너지게 되는 건데요.